선생님, 네, 담배를 태우면 기억력도 굉장히 낮아진대요. 아, 그거 속담으로 있는데 기억력이 떨어진다 무슨 속담입니까? 까마귀 못생겼다. 아니고 까마귀 고기 맛있겠다. 까마귀 고기를 먹었냐?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. 그 말은 뭐냐면 까마귀가 숨겨놓고 감춰놓은 음식을 다 찾아서 먹지 못한대요. 그런 상황을 사람에게 빗대어서 잘 기억을 못하면 까마귀 고기 맛있겠다. 담배를 피우면 기억력이 나빠져요. 돌머리가 됩니다. 뇌로 올라가야 되는 산소가 뇌로 잘 가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기억력이 나빠지고 돌머리가 되고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도 시험 성적이 0점이 나오고 그런 일들이 우리 친구들한테도 일어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미래에 담배를 피우면 된다 안 된다? 영예생님, 네, 오늘 속담으로 흡연 예방 교육하기로 했죠? 네, 오늘 속담 소개해 주세요. 알고 계시죠? 네, 말씀하세요. 오늘 속담은 까먹었다. 오늘 속담은 돌 다리 넘 손흥민. 그게 무슨 말이에요? 돌 다리 하면 손흥민이죠. 손흥민 다리가 돌이거든요. 아니고 계속 들어보세요. 돌 다리도 두드려보고 아쉬운 돌이. 이것도 무슨 말이에요? 돌 다리가 축구공을 두드리면 슛돌이. 아니고 돌 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. 아, 그거 그냥 다리구나. 손흥민 다리인 줄. 돌 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이 말은 아무리 확실한 일이 있어도 확인을 해보고 검증을 해보고 그 다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. 이게 어떻게 흡연 예방과 연관이 되는지 설명해 볼래요? 담배가 얼마나 나쁜지 알아보고 담배를 펴라? 그 돌다리가 얼마나 튼튼한지 알아보고 난 다음에 건너려고 합니다. 근데 돌다리의 목적지가 만약에 지옥이라면, 나락이라면, 그런 곳이라면 우리 그 돌다리 건너면 될까요? 안 돼요. 담배가 우리의 인생을 망친다는 걸 확인을 했으면 그 다리는 건너면 안 됩니다. 오늘 선생님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담배의 결론이 정해져 있어요. 행복하게 정해져 있을까요? 불행하게 정해져 있을까요? 맞아요. 병원에 누워서 맨날 맛없는 링거만 먹어야 됩니다. 그 다리를 건너지 않아서 불행하게 만들고 또 건강하지 못하게 만드는 담배는 가까이 하지 말자.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방금 속담을 알려드렸습니다.